네, 오늘은 10월 11일입니다. 이곳은 제가 고구마를 실험하는 밭인데요. 제가 이곳에 5년 전에 복합비료를 좀 뿌려줬고요. 그 뒤로는 그 어떤 것도 주질 않았어요, 거름을.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건요, 고구마 재배를 최악의 조건으로 했을 때 고구마는 과연 달리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쪽 가장자리 요 한 줄은 풀밭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풀을 뽑고 땅을 조금 판 다음에 고구마를 저 밑에 밭에서 고구마 순을 좀 잘라다가 꼬챙이로 구멍을 낸 다음에 그냥 집어넣고 거의 발로 밟아놓고 자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6월 중순 정도 됐을 거예요. 6월 중순 정도에 고구마 모종, 정식 모종이 아니라 저 밑에서 자라는 고구마 순을 잘라다가 그냥 꽂아놨습니다. 자, 여기 이쪽은 제가 고구마를 재배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5년 전에 복합비료를 뿌렸던 곳이고, 여기는 여기 요 한 줄은 자 완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이죠. 풀만 뽑고 고구마를 정식 모종도 아니고 저 밑에서 순을 잘라다가 그냥 꽂아 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고구마는 과연 달릴 수 있을지 제가 워낙 실험하고 관찰하고 또 뭐 연구도 하고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그렇게 심었는데요. 근데 여기가 풀밭이잖아요. 풀밭에서 풀만 뽑고 땅을 좀 고른 다음에 고구마를 심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는 어디 보자. 그저 그래요. 고구마 줄기는 좀 작네요. 고구마 줄기가. 자, 그럼 이쪽에 고구마 줄기를 좀 정리한 다음에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니까 여기 제가 14군데를 심었는데 자, 다 걷어보니까 두 군데는 죽었네요. 여긴 죽었어요. 살긴 살았고 여기 살았고 여기 죽었어요. 여기 살았고 살았어요. 자, 여긴 풀밭이었어요. 완전 풀밭. 풀밭에서 풀을 좀 정리한 다음에 이 두둑을 만들어 가지고 고구마를 심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재배 조건 중에서 최악이죠. 자, 고구마 정식 모종도 아니고 밑에서 순을 좀 잘라다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꼬챙이로 쑤셔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꼬챙이로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와보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고구마가 달려 있을까요? 자, 그럼 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캐 볼게요. 과연 있을까요? 첫 번째.
아니 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있나? 있나? 에게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자 첫 번째는 요거. 아 웃긴다. 두 번째? 두 번째 해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먹을만한 게 하나 달렸어요. 자 이거 완전 이건 맨땅 풀만 뽑고 심은 거예요. 이건 뭐 이 정도면 A급이네. 이 정도면 하나 나왔고. 자 있죠. 세 번째 캡니다. 14개 심었는데 12개가 살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얘도 하나 달렸는데. 와 이건 A급 최상급이다. 이 두 개는 일단 최상급이야. 아 근데 하나씩 달렸네. 하나씩 안 달리던가. 하나씩 이쪽은 아 좀 꽝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나?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A급이야. 이 정도면 A급이지. 일단 뭐 너무나 깨끗해 이게. 예, 상품이 너무 좋아. 일단 뭐 아무것도 안 저기 안 줬으니까 거름 같은 거를. 저는 원래 고구마에 퇴비 같은 거 안 뿌립니다. 5년에 한 번씩 복합비료만 뿌리는데. 자 이쪽은 어떨까요? 에게 여기는 안 달린 것 같아. 아이고, 여기도 꽝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상품은 좋다. 어, 상품은 좋아. 이건 여기, 뭐야. 이건 유치원용도 안 되네? 아, 4살짜리, 5살짜리 먹으면 되겠다. 자, 지금 몇 번째 캐치? 5번째인가? 자, 이쪽에도, 아이고, 뭐가, 아이고, 꺾였다, 이게. 여기 있었네, 요거 봐. 요것도 괜찮아. 아, 요거 아까 잘린 거야. 요거. 아, 요거 봐라. 이거. 아, 요것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 와, 저쪽으로 뻗어가지고. 아우, 야, 여기, 어쭈,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아, 이거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아이고, 이거 뭐 유치원네. 유치원용이네? 아, 고구마가 이 제자리에서 안 나오고 옆으로 뻗어 나갔어. 아이고 맞죠? 아 요 정도면 뭐 중학생용은 되네. 중학생용은 돼. 와 이거 봐라. 아 일단 아, 대여섯 개 정도 전체에서 대여섯 개 정도 나오려나 했더니 이건 세 살짜리 먹으면 되겠다. 맨땅에 심어도, 어? 요거 봐라, 유치원용이 또 나왔어. 요거 봐. 요거 유치원 다니는 애들 주면 딱 좋겠다.
이거 좋다. 그러니까 맨 땅에 그냥 풀 뽑고 바로 고구마를 심어도 그 어떤 것도 안 주고 심어놓고 그냥 기다렸다가 10월달에 태면은 그냥 한두 번 간신경으로 수확할 수 있게. 이게 뭐냐? 이건 뭐? 와, 이건 시장에 나가도 최상급이야. 여기도 이게 야, 이제 하나 남았나? 아직 어디 보자. 자, 마무리가 하나 남았어. 예. 얘는 꽝인가? 아유, 있어, 얘도. 있긴 있어. 있어. 어허, 이게 뭐야, 이게. 초딩용, 아니야, 유치원용 얘기 안 내네. 아, 요건 너무 이쁘다. 너무 좋아. 각한 것 같아. 자, 한번 모아볼까? 자, 모아보자. 이렇게. 자, 절로. 야, 이 급도.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A급도 한 일곱 개 나왔고. 와, 이 정도 나왔어요. 한 두 번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애들 너무 좋잖아,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자, 척박한 땅 중에서도 척박한 땅. 풀 뽑고, 땅 좀 파가지고, 그 어떤 것도 안 하고 그냥, 고구마, 그 정도, 비정상적인 거 저 밑에서 순 잘라다가 그냥 꼬챙이 구멍 내서 쑤셔 놓은 거.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온 거죠. 그런데 14개 심었는데 12개 살았는데 어디 보자. 4개 8개 12개, 16, 20개는 되네? 근데 이제 좀 자른 거죠. 좋은 애들도 좀 있고. 자, 아주 척박한 고구마 재배 최악의 조건일 때, 최악의 조건에서 고구마는 과연 생산될 것인가? 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좀 빨리빨리 캔다고 했더니 숨이 차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복합 비료를 조금 뿌려주면은 수확량이 조금 더 많을 거고요. 6월 중순에 심었는데도 이거 고구마 심어 놓은 데서 순을 잘라다가 심어도, 한 두 번 정도 간식거리가 나온다. 자,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